21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한자로 뭐라 그러죠? 신천지라 그럽니다. 이게 참 속상해요. 이런 좋은 용어나 언어들을 어떤 못된 집단에서 먼저 갖다 쓰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가끔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들 가운데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뭐 이런 아류의 책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 책들 또 여기 호기심에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주관적인 경험과 기록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봤다는데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예? 그렇잖아요. 아, 자기가 봤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봤다는데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잘못된 주관적 환상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는 소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주관적인 견해와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계속 피차가 만남 속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종교개혁의 명암을 우리가 뒤져가면서 나누었던 대화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착할 때만이 역사가 바로 되고 가치가 바로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당장은 더디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좀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돌리고, 으쌰으쌰도 하고, 좀 진흥시키고, 그러면 당장은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사의 경험들을 모아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부흥만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거품이 되고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 폐해를 근래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일수록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심장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이 시대의 답이 없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건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진리가 아니에요. 만국과 만인이 이 진리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실한 것이구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뭐는 없어졌네요? 뭐는 보고 뭐는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로 바다에서는 좋은 것이 일어났습니까? 나쁜 것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나쁜 것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계시록 내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또 뭐 하나가 보여지는데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문장 구조를 볼 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이해하세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네, 거룩한 성인 동시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는데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절로 넘겨보십시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자, 저를 보세요. 요한이 또 뭘 보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본대요. 야,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굴까? 누굴까? 성경을 보십시다.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보이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유한 묘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비유한, 아, 이게 바로 그렇게 안 되지. 비유한 묘사예요. 이 중모음을 두 번 쓰다 보니까 발음이 엉기는데. 자,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런 이치가 됩니다. 거룩한 성은 곧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뭐가 됩니까? 신부입니다. 지금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누굽니까?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누구죠?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곧 어린 양의 뭐가 되는 존재이죠? 신부가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계시록 21장 보십시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21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을 볼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이는 성전을 볼 수가 없는데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는 그들이 기대했던 성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왜?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놀랍게도 무슨 조합이 이루어집니까? 아까 우리가 거룩한 성은 곧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곧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근데 누구도 지금 성전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죠? 그 어린 양도 성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맞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성전으로 소개되고 새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인 우리도 신부로 소개된다면 이 둘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부라는 존재는 누구와 하나 될 때 그 의미가, 가치가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하나 될 때. 그래서 둘 다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잠깐 그 아담적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과 아담은 원래 하나의 통치 아래서 그 질서와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죠? 이것이 찢어지고 분리가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찾아왔다고요? 결핍이 찾아와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원수의 관계가 발생하고 탐욕이 생기고 음란이 발생을 하고 신부의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풀스토리는 결국 이 에덴의 상실에서
에덴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을 뚝 잘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펼쳐냈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결혼잔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되었던 그 결혼잔치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술의 개념보다는 기쁨의 상징적 개념이에요. 그럼 그 기쁨의 상징적 개념이 담아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지금 그 잔치는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뭐가? 기쁨이.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했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계획하신 그 기쁨이 중단되고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초대되어 있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십니다. 중단되었고 끊어졌던 기쁨의 잔치를 회복하심으로써 다시 잔치가 기쁨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요.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머님과 나누어졌던 그 특이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얘, 어머님, 그러고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여자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어머니의 요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구속적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역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건 해결적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좀 해결해 다오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거절했던 것은 오피셜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머님을 부릅니다. 여자요, 나는 이 땅의 빵의 문제나 사건 해결사로 온 것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해줄 것 같더니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달라요. 그 포도주물을 어디서 떠왔나요? 돌 항아리 입구에 있던 거기에서 떠와요. 그 돌 항아리에 담아져 있던 물은 무슨 물입니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철칙으로 지켰던 정결법을 행하던 물이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출입하며 손발을 씻음으로써 정결케 된다는 정결법에 근거해서 행하던 물그릇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로 변하여 끊어졌고 모든 정황이 끝난 것만 같았던 잔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수련과 씻음으로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내내 구약 역사 속에 그 일을 지켜왔어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마틴 루터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눈뜨기 전에 그런 고뇌의 삶을 끝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일부가 그런 와중에 있고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대답이 중요한 키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꺼내놓은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모두 일곱 차례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도 어떤 공통분모를 갖냐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와 연결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곧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힌트예요. 어머니,
아니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건 자기 죽음의 때를 말하는 동시에 나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을 하시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장차 포도주는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뭐라고 돼 있어요? 피라고 돼 있습니다. 피. 지난주에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행위적인 기초가 아니라 무슨 기초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를 놓은 것을 잘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데 기초를 쌓는 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매일매일 각인되어야 될 성경의 오롯한 유일한 진리예요. 어린 양의 피에는 외에는 인류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전체 그 스케치가 뭐냐 하면 그 신부와 어린 양이 성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거기에서 연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 간다고요? 집이 되어 가고. 예수님의 머리돌이시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림을 오늘 여기 결혼잔치의 완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만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맞아 본문을 좀 볼까요? 3절, 21장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여기 큰 음성이라는 건 지난주 설명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새로운 선포가 시작이 될 때 큰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운드가 크다, 볼륨의 개념이 아니에요.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억울하게 고난 속에 흘렸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무엇이 없나요? 첫째,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마름이 되어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5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거나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 중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뭡니까?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선언을 그대로 믿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출발된 것만 역사의 마지막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얼마나 절절하게 선언하셨는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나는 뭐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는 아시는 대로 그리스어의 첫 글자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거적 개념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 속에 포함된 가장 핵심적인 선언과 가치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마칠 거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근거로 좌절할, 실망할, 낙심할 이유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신앙적으로 뻔뻔스럽거나 뻔뻔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에 나의 못난 현재의 상태와 모습 속에서라도 나를 여전히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가장 교만한 태도입니다. 왜 좌절합니까? 아직도 자기 속에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데라는 반영입니다. 그마저도 희망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은 뭘까요? 신자가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어린애기가 울먹울먹 실룩실룩하면서 엄마의 품에 으앙하고 달려들면 저리가! 그러고 내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태근아 알았지? 이러고 등을 토닥거려줍니다.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비와 어린 양의 공로에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요. 정말 힘 빠지게 생겼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돈 있는 것도 실력이라는 사람이 없는가. 별의별 참 우리를 실망시키는 뉴스들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언젠가 리더 모임 시간인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 예배 시간인가요? 뭐 설교를 하루 여러 번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대단한 활약을 이번에 했잖아요. 아시아인으로서 21골을 1년 동안,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어쨌든 넣었어요. 차범근 선수의 몇십 년 기록도 넘어섰죠. 여러분, 그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가 작년까지만 해도 팀에 적응이 안 돼서 떠나려고 했어요. 다시 레베쿠젠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레베쿠젠은 참고로 독일의 프로 축구팀 이름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있던 전 팀이죠. 거기서도 잘 나갔댔죠. 근데 지금의 그 토트넘 감독이 포체티노. 뭐 별걸 다 외우고 있죠. 포체티노.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 사람인가 그런데 이분이 떠나려는 손흥민의 그 낌새를 채고 붙잡았죠. 붙잡으면서 딱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손흥민이 나중에 왜 그때 독일로 돌아가던 계획을 포기했는가 하면 그 감독의 한마디 때문이랍니다. 내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3.1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을 보고 자기를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 왜 좌절하냐? 여러분 좌절은, 실망은, 낙심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에요. 좌절하지 맙시다.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 실망하지 맙시다. 누가 더더군다나 뭐라 그러든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아유, 이거 오늘 21장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14절로 끝내겠습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15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높이, 너비, 길이가 일정한 이 공간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린 양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담아 홀로 들어가서 법궤 위 뚜껑 지역을 시은좌라 그러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 뜻이에요. 그 위에다가 붙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높이, 너비, 길이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중심에는 누구라도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까닭에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전부 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높이 멋지게 짓더라도 불법 건물들이 많죠. 그런 건물들은 법상으로 허가가 안 나옵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집니다. 어디에 기초한 것만이 법입니까? 인류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위에 기초한 것만이 법이에요. 그것만이 참된 성전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3주 동안 이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온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저것 퍼붓고 쏟아낼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